이나니와 문수혜. 감성으로 많이 사람 진짜 많아. 나 프로 유튜버에 생각되는 이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랑 고향 여행 왔는데 이게 숨겨진 그런 코스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기대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예요. 언니 그리고 전 승무원이고. 네 맞아. 저도 이제 항공과를 다녀가지고 만나서 제일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예요. 아 진짜. 이렇게 운동이랑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홍해문을 거쳐서 문수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도리길. 네. 어 언니 이게 뭔 줄 알아? 이 스탬프? 나 알지. 이거 둘레길 할 때마다 도장 찍는 거야. 어. 금색 있단 말이야. 어 맞아. 도장 콕콕콕 찍으면은 그거 인증받는 거 있어. 언니 그거 어플도 있는 거 알아? 어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안 하고 있지. 여행 갈 때 이거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스탬프도 찍고 인증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와 뿌듯해. 나 이거 해야겠다. 나 빨래. 여기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추진력이 좋아야 이거지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 스탬프 다운받기. 나 이거 바로 할 거야 이거. 네. 코스까지 누르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 가보자고. 우와 언니 근데 우리 이렇게 가요? 으아 여기서 설마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 아 언니.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랑 나랑 지금 서로 지금 찍겠다고 지금. 와 그래서 더 힘들었나? 아 진짜. 와, 근데 언니 올라가 미쳤다. 대박이야. 여기가 문수산성의 문지입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쁜데? 뭔가 정상 같아. 언니 정상이야. 와 저기 정상 진짜 예뻐. 언니 저기 정상 진짜 예뻐. 도착! 도착! 문수산 도착했어요. 언니 힘들었어? 아니 나 솔직히 너무 안 힘들었어. 지금 한 시간? 솔직히 사진 찍느라고 한 시간 걸린 거지. 진짜 우리 사진 안 찍고 올라오면 한 30~40분이면 내가 봤던 여기 뷰가 있는 곳 중에 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 진짜 뒤쪽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완전 봐봐. 강추. 완등을 했으니까 내려가서 여기 밑에가 또 장어마을이더라고. 어머 또 몸보신을 하러 장어마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좀 찍고요. 내려가는 길에 보루를 만났어요. 아 신났어. 어, 너무 귀여워. 여기 내려오니까 3시 7분이에요 우리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느라고 미쳤다. 사진도 찍고 이러느라고 좀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원난 농원이라고 여기 근처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갑시다. 가보자고. 저희 두 번째 장소로는 이원난 농원이라고 여기 난을 전시하는.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제가 한국적인 거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어, 새소리다. 안녕하세요. 네. 사과나 씨를 촬영. 오. 물도 텀블러 뿌려도 안 되네. 아 맞아 난이. 아 그게 지금 오해가 있는지 어떤 게 있냐면 방송에서 회장님들이. 그리고 이제 닦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접근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작은 아씨를 하는 게 네. 다양한 난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저희 꽃 체험을 할 거예요. 이나니와 문수혜. 문수혜요. 쌩얼.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보면 저희는 여기가 그 또 이원난 농원 사장님께서 여기 장어집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장어를 왔으니까 먹어줘야겠다. 맞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닭다리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다. 먹어! 너무 맛있어. 아, 갑자기
진짜 땡글땡글해요. 와. 땡글땡글하지. 이번에도 땡글 땡글. 식감이 다르다. 수산공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사라진가 본데? 오, 우영이랑 사라진지구나. 진짜 그거 같네, 우영우. 아, 여기야, 내 맨날 오고 싶어서 내가 이거 맨날 저장해놓은 덴데?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그, 널 쳐다봐준다. 그니까. 아, 귀여워. 뭐야. 그러면 이렇게 귀엽게 주네? 야,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돌고래야. 여기 카페 진짜 예뻐서 강치우 빵도 딱 맛있어, 그치?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갑니다. 이제 쉬러 갑니다. 내일 나머지 더 코스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봐요. 안녕. 2일차 아침입니다. 이제 지금 앞뒤가 돌서 정말 대단한 우리 언니. 나 진짜 이 앞치마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어디서 많이 봤죠? 어 진짜 아니 흰 옷이니까 더 입어줘야 돼. 삼상공원. 오늘의 첫 코스는 김포 삼상공원. 저기 배 안에 언니 들어갈 수 있대. 우와 진짜? 어 무리야. 대박. 안에 들어가 보자. 나 그거 같아. 그거 왜 강철 부대에서. 저런 배 위에서 막 배 탈환 작전 뭐 이런 거 하잖아. 오늘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말하면 안 돼. 너무 보여. 사진 잘 나오는 방법. 와. 이 배 안에 들어가 볼 거야. 국장적비 멋있는 해군가 해병대 복장을 착용해 보세요. 맞았어. 촬영? 촬영 누른다? 어. 났어. 누가 근데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름 체험할 거리도 많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평안오리길을 걸을 거예요. 언니 오늘은 우리가 평안오리길 1코스를 갈 건데 지금 우리 위치는 대명항입니다. 대명항에서 1.2km 걸어서 덕포진에 가고 그 다음에 코스를 등산했었을 때 있었던 애기봉 있죠. 거기는 진짜 김포에서 숨겨진 그리고 잘 아직 안 알려진 그런 관광지인데 제가 거기 그 언니를 모시려고 사전 허가를 받았거든요. 가보자고. 레츠고. 꿀맛이 나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은지처럼 이렇게 예쁘게 입고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어 너무 예뻐. 야야야 여기 화분가? 언니 벌써 덕포진 왔는데? 진짜 금방 온다. 그래 이 덕포진 좋다. 여기가 근데 산책하기 되게 좋은 코스네.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여기 와 나무가 없니? 저기 여기 저기서 많이 찍었어. 진짜 예쁘다. 저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많이 찍어가고. 아 진짜? 저기서 내려오시네. 뭐야? 뒤에 뭐가 있어. 아까 집같이 생겼던 게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래요. 덕포진 납포대. 여기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좋은 풍경 보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여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 군사지역이라 그래갖고. 아니면 보러 오셔야 돼요. 맞아. 너무 여행을 괜찮다. 내가 알려드린 코스대로 보러 오셔야 돼요. 우와. 와 진짜
지금 있어.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예뻐? 여기다. 아, 뭐야, 이런 크리스마스야? 야, 너 크리스마스 옷이랑 찰떡이다. 여기서 직접 굽나 봐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차도 먹을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카페 공간도 바로 옆에 따로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애기봉 평화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입장할 때 미리 신분증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우와, 멋지다. 평화생태공원. 안내. 들어볼까요? 현 위치는 여기고요. 바로 옆에 카페 가고 싶다. 언니, 그리고 이 카페 이거 뷰가 너무 예뻐. 정한 비, 내 허락 없이 이렇게 쭉쭉 내려도 되는 거야? 야, 비, 한강 그쳐 뚝! 야, 비, 한강 그쳐 뚝! 야, 비, 한강 그쳐 뚝! 괜찮아? 괜찮아? 오, 진짜 흔들거려. 미안해. 여기 평화의 종이 있는데 이거 해봐도 된다 해가지고. 마음이 전달되었어? 네. 어머, 어머, 벌써 쳐버렸어, 어떡해. 이거 취소, 취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평화를 위하여! 하나, 둘, 셋! 강 건너서 북한이 보인대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와, 어디가 북한이에요? 저기 말카타 북한이에요. 정말요? 예. 네. 오. 돈 내고 보는 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보는 거 아니야? 와. 지금 제일 넓은 데 여기 하고 여기인데 요 안에. 어, 저기 사람 지나간다. 진짜? 어, 나 사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 있어. 진짜 어디? 사람 있어요, 사람. 저는 뭐 길에 지나가고 걸어, 있어. 봐봐. 진짜? 어, 뭐 뭔가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데? 진짜? 저희가 이번에 평화놀이 길 1코스랑 2코스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4코스예요. 지금 행주 나룻길인데 행주 나룻길은 여기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일산 호수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코스는 되게 좀 볼거리가 많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행주산성 들어가 볼게요. 꼬꼬. 잠시 후 5시에는 행주산성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됩니다. 관람객께서는 지금 2분 나갔어. 어머. 언니 어디야? 49분 도착으로 또 줄었어. 아, 진짜? 어. 언니 근데 여기 입장 마감이 4시래. 뭐라고? 근데 지금 4시잖아. 어. 어떡해? 우린 들어왔어. 그래. 괜찮아. 저번에 저 여기 야경 축제 할 때 왔었거든요. 그때도 브이로그 담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이제 밤의 모습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막 축제를 가끔 많이 열어요. 가을에 왔었으면 은행잎이 진짜 완전 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걸어서 여기 가파른 길을 걸면 여기 진짜 뷰가 예쁜 대첩비각이랑 여기 보면 아까 저 입구에서 봤던 평화놀이길 4길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서도 이렇게 길을 걸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김포와 고향에 평화놀이길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 하면 진짜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연계해서 좀 평화놀이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나 오늘 온 행주산성도 너무 예뻐요. 언니 여기 고양이 쌀이 유명한 거 알지? 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두톡 카페. 와. 화이트와 오렌지. 아니 냄새가 뭐야? 아니 쌀 빨대래요.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씩 먹고 간대요.
사장님이 이렇게 데코를 해주셨는데, 와 이게 다 쌀로 만든 쿠키랑 파운드 케이크랑 이거는 팥란떼고요. 이거는 차인데 이게 여자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다. 이게 강아지 쌀이고요. 이게 네. 강화의 섬쌀이라고 하는 이 섬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보시면 좀 다르죠? 네. 찹쌀이랑 일반 맵쌀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좀 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빵 드셔보시면 좀 더 쫀득한 식감이 있을 거예요. 네. 사자발 약쑥차 언니. 사자발 약쑥차. 사자발 쑥차 먹고 건강해져라. 감사합니다. 좋은 거는 장유서 언니 먼저. 아, 몸이 너무 녹는다. 아, 겨울에 먹기 제일 좋아. 짤려. 식감이 달라. 빵이랑 식감이 달라. 진짜? 응. 나 알았어. 부스스스 쌀쌀쌀쌀 녹아. 바로 본점. 오, 지금 사장님께서 맛집 추천해주셨어요. 등촌? 거기 진짜 맛있는데. 와, 여러분, 등촌 칼국수 아시죠? 여기가 본점이래요. 몰랐네. 이거 대박이다. 와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가 본점이라니.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결국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왔다. 그 가게 사장님 맛집이 찐 추천인 거 알죠? 당연하지. 그 일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대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네. 찐 사장님들. 이렇게 먹기로 했으면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MZ는 이렇게 먹는데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좋은 점이 얼굴도 작아 보이고 반짝반 돼가지고 얼굴 더 예뻐 보여. 그러면 이게 켜. 목에 키니까. 그리고 막 묶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 아프면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거 그냥 걸어주기만 하는 거야. 애기복 너무 괜찮았어. 애기복. 그러니까 애기복 너무 재밌어. 한옷 보여. 오. 너무 신기해. 내가 백령도에서 못 봤다니까. 그리고 오늘 그 김포 한강공원. 나 거기가 거기, 약간 나 김포 한성공항 거기 나 지금 거기 나 원픽 장소야 지금. 그래? 원픽 두두두 언니 거의 원픽이야? 어 나 원픽이야. 두두두 너는 원픽 어디야? 나 원픽? 어 하나만 골라. 이틀 동안. 어 잠깐 문수산을 못 보는데? 아 난 문수산. 어 어떻게 이난이 어떡해. 이완랑 어 이난이랑 문수 어떡해. 어떡할 거야. 하나만 고르지. 잠깐만 마음에 좀 설정을 해. 언니 김포야? 김포 한강공원이야? 아 나는 문수산. 아 당연히 자연으로 부르면 그건데. 아 그럼 나 애기봉. 애기봉? 어. 애기봉. 왜냐면 거기는 볼거리, 즐길거리, 릴스거리. 어 릴스거리? 출렁거리. 너 구자 비 당장 그쳤뚜. 애기봉? 어 애기봉. 애기봉 따봉. 여러분 저희 따라 김포 고향 여행 이렇게 따라해서 알찬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됐습니다. 저녁 먹고 이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언니 나는 또 다음에도 이 DMZ 시리즈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전 또 할지 몰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많이 배웠어요. 우리 블링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유튜버 세상 박태우 유튜브에서 여러분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언니 이제 막 시작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 유튜브라서 여러분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나 약간 좀 너 거울 보는 거 같아. 그래서 좀 되게 닮은 게 많아 나도. 엔딩 지옥. 끝나지 않아. 끝나잖아. 전 편집하느라 힘들겠다. 고생해. 미래다. 그럼 안녕.